배울 3번. 2차 반영식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더하기 1은 0에 한근이 a일 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값을 구하라. 이런 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런 식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아니면 또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하는지 눈여겨봐야지 이거.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냐. x에다가 a 대입이야. a 대입. 그럼 이렇게 돼. a제곱 마이너스 루트 5a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양변을 a로 나누어. 양변을 a로 나누면 a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a분의 1은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루트 5를 이항시켜. 루트 5 이항시키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은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5.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야. 제곱.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은, 아, a분의 1 더하기 a 제곱분의 1은 루트 5의 제곱이지. 5가 되는 거지, 5. 그러면 약분되고, 결국 뭐가 되냐?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제곱분의, 아, 20, 아, 이거지, 5지, 5. 5. 그냥 이거 이항시키면 되겠네. 이항. 그럼 나오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은 5 빼기니까 3. 3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소생할 때 이거 쭉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요거지. x는 a 대입하고 양변을 a로 나누고 양변을 제곱. 요걸 이제 요 과정을 써주면 된다. 154번 보자. 그럼 이거 어떡하냐? 방정식 x 빼기 x분의 5는 7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7, 베타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여기는 그럼 대입해봤자 여기 뭐 2차 항이도 막 나오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이거는 거꾸로야. 거꾸로. 양변에다가 여기 또 양변에다 x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한다. 처음에 하는 게. 그럼 양변에 x 곱하면은 아니 위로 좀 보내야겠다 이거. 양변에 먼저 x를 곱해버려. 양변 x 곱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5는 7x네. 그럼 7x 이항시키는 거지. 7x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7x는 얼마? 5. 지. 그치? 그 다음에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를 대입해 봐. 알파. 그래서 이제 x는 알파를 대입을 해. 그다음에 x에다가 베타를 대입을 해. 그럼 이렇게 되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7 알파는 얼마? 5. 베타 대입하면은 베타의 대곱 마이너스 7 베타도 5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그럼 이게 5래매. 5. 이것도 5래매. 5.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5 더하기 7 곱하기 5 더하기 3이 되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12 곱하기 8이니까 답은 96. 아, 구자가 찌그러졌다. 답96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양변에 x를 곱하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x를 나눴는데 이거는 또 곱하는 거네. x 곱한다. 그 다음에 x는 알파 대입, x는 베타 대입하면 되는 문제다. 155번.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에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b라 하자.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 b. 그럼 a값 b값 구하면 되겠네. 그럼 먼저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대입이야.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a만 남잖아. 그럼 a가 나오겠네. 1 대입해. 그러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그럼 동량 계산. 동량 계산 짠짠 하면은 a 플러스 2는 0이 되네. 아, 그럼 a가 나왔네.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A. 그러면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A에다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기 위에 식 A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대입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2가 되네. 플러스 2x. 그다음 이건 마이너스 4 빼기 5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건 이제 풀면 되잖아, 요거.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되겠지? 1, 3, 1, 5. 여기다가 마이너스 때리면 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는 0.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근데 아까 x1 한근이 1이었잖아. 1. 그러니까 요게 1이거든. 1.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5. 요게 b가 되는 거지. 다른 한근. 다른 한근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a 더하기 b니까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그리고 b가 이제 마이너스 3. 요게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5. b는 마이너스 3분의 5고 요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두개 더해. 그러면은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1. 156번 보자. 2차 방정식 a 마이너스 1x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2 a 마이너스 1은 0의 한근이 2일 때. 야, 이거 어차피 대입하겠다. 그치? 대입해야 돼. 다른 한근을 b라 하자.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 값을 구하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x제곱 앞에 a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되지. a가 1이 돼버리면은 0 곱하기 x제곱 돼버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 그 x제곱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돼. 그것도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돼. 뭐라고?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돼. A가 1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X는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X에다 2를 대입을 해. 대입하면은 여기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4 가로 A 마이너스 1 빼기 2 가로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 가로 a 마이너스 1은 이거 풀어야겠네? 전개하자. 전개하면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동량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a 제곱 그다음에 4a에다 2a 더하면 6a가 되네. 6a. 6a가 되고, 빼기 4는 0. 양변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a 값은 a는 1 또는 a는 2야. 근데 아까 a가 1이면 안 돼. 아까 여기 중요한 거. a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1이 되면은 2차 방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돼. 그럼 뭐냐, A는? A는 2네. A는 2다. 그러니까 A가 1은 이제 2차 방식, A는 2다. 그러면은 A에다 이제, 그러면 이제 A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2를. 자, 그럼 A에다 2 대입하자. 와, A에다가, 그럼 이제 이거 필요 없고. 그럼 A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2 제곱하면 4가 되겠네. 4.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x제곱 그 뭐가 되냐면은 2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2는 0이 되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된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x는 1 또는 x는 2가 나오네. 근데 아까 해가 나왔었지? 1이었나? 아, 2였구나, 2. 2니까
다른 근이 요게 되는 거야. 이게 요게 다른 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B가 1이 되는 거지. 다른 근 B. 1. 그러니까 A는 2, B는 1. A는 2, B는 1. 그러니까 2 빼기 1이네. 2 빼기 1. 그 답은 뭐냐? 1이네. 1. 그래서 답이 1이 된다. 157번. 2차 반열식 2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3, 가로 x 플러스 3을, 이거 꼴로 나왔다. 이거 꼴이 뭐야, 이거? x를 제곱으로 묶은 거야, x를. x를 제곱으로 묶었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x를 다 좌변으로 보내야 돼, x를. x를 좌변으로 보내서 완전 제곱으로 묶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전개해야지, 전개. 전개해가지고 x 동량 계산해야 돼, 전개. 그럼 전개하자, 곱셈공식. 2x 제곱.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 플러스 12는 3x 플러스 9네. 2항 하면은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은, 아, 이거를 이쪽으로 여행하지 말고 12를 넘기자. 12를 넘기자.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변을 2로 나눠야지.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야 되거든. 1로. 1로 만드니까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니까 x제곱 더하기 4x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더 해야 되냐. 얼마를 더 해야 되냐 문제지. 얼마를 더 해야 되냐면은 1창의 개수. 1창의 개수를 나누기 2에서 제곱한 걸더 해야 돼. 그럼 4잖아. 그러면 여기다 4를 더하고 우변에다도 4를 더 해야 돼. 따라서 좌변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이거는 2분의 8에다가, 그 2분의 5가 되네? 2분의 5. 야, 그러면은 나왔네. AB 값이 나왔네. A는 뭐가 되냐? A는 2가 되네. A는 2. B는 2분의 5. 2분의 5분의 2다. 2분의 5분, 이거 나오면 애들이 괴로워하더라고. 2분의 5분의 2,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2분의 5분의 2는 2 나누기 2분의 5란 얘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되니까 뭐냐면 2 곱하기 5분의 2 하면 돼. 답 뭐야? 5분의 4. 그래서 답이 5분의 4가 된다. 5분의 4. 답이 5분의 4. 158번. 2차 반영식 3 가로 x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b는 0의 해가 x는 a 플러스 마이 루트 3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 단 b는 0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x를 제곱으로 묶었네. 아,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으로 풀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b를 2항해.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이거 2차 반영식을 정리해야겠지. 그러면 2항하면은 3 가로 x 플러스 4의 제곱은 b다. 그러니까 b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b가 0보다 커야 근이 나오잖아. b가 0이면 중근이, 아, 중근이 아니겠, 중근은 안 나오겠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자. 그 좌변은 제곱만 있어야 돼, 좌변은. 좌변은 제곱만 있어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4는, 4의 제곱은 3분의 b가 되지, 3분의 b. 3분의 b. 따라서, x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요거는, 저기 4를 2항시키면 되잖아. 2항. 2항시키면 x 값, 해가 나오네.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이 돼. 그러면은 이제 이거 비교하면 되겠지. 비교. 그럼 a가 뭐가 되냐? a는 마이너스 4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은 요게 되는 거지. 3분의 b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b가 3이 된다. 3. 그럼 b는 얼마? b는 9네. b는 9. 아니,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 a 곱하기 b? a 곱하기 b? 그러면 a, b는 마이너스 4 곱하기 9니까 답이 마이너스 36이다.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36. 159번. 159번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 진짜 높다, 이거.
2차 방향식 x제곱 마이너스 8x는 a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풀었더니 해가 x는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었다. 이때 유리수 ab에 대해 a가 b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 지금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 완전 제곱식을 상소행 꼴로 나타내라고. 완전 제곱식을 상소행 꼴로 나타내라.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거는 나을 가능성 아주 높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는 a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수항을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그게 문제지. 그러면 1창의 계수. 일단 x제곱의 계수가 1이라는 전제하에 1창의 계수를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야. 그럼 16이잖아, 16.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6을 하는 거야. 16. 그럼 여기다가도 더하기 16을 해야 쌤쌤이지.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얼마다? a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곱으로 묶었지, x를. x를 제곱으로 묶었어.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6이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 2양. 마이너스 4 2양 하면은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6이 된다. 아, 그러면은 나왔네. ab 값. 그럼 요게 b. b는 얼마란, a가 미리 나왔구나, a가. 아, a가 벌써 나왔네. a가 이렇게 쉽게 나와. 자, 일단 b. b는 얼마야? b는 4네, 4. 자, b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 a. b 먼저 쓰고, a 보자, a. 자, a를 보면은, 7은 a 더하기 16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16이 7이 된다고 7. 그럼 a는 뭐냐? 마이너스 9. 아니, 마이너스 9지. a는 마이너스 9. 아, 구하는 게 뭐냐, 이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거까지 해야 되나? 에이, 참. a 더하기 b. 그 마이너스 9 더하기 4.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그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이건 좀 시험에 날 가능성 높다, 이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해구하는 거. 160번.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은 0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풀었더니, 와,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날 가능성 높아, 서술형으로. 해가 x는 3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였다. 이때 유리수 ab에 대해 b 빼기 a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걸 먼저 어떻게 되냐? 이거 저기 상수항 먼저 이항시켜. 그러니까 좌변은 이제 문자만 있어야 돼.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6x는 얼마? 7. 먼저 3으로 나눌 거 그랬나? 3으로 먼저 나눌 거 그랬나? 순서 상관없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 그다음에 요 x제곱의 계수가 1이어야 돼. 1. 그러니까 3으로 나눠야 돼. 3. 3으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2x는 3분의 7. 3분의 7 이렇게 된다. 이제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1창의 계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좌변에다 1 더하고 그럼 우변에다가도 1을 더해야 쌤쌤 되지.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으로 묶이지.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3분의 10이 되는 거야. 3분의 10.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이야. 루트 3분의 10. 답이 3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유리화했다는 얘기거든. 유리화 시키자. 3분의 루트 30.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플러스 1 이항.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0. 근데 답 보니까 이거 통분했지. 분모를 3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분해야 돼, 통분. 통분하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a가 뭐가 되냐? a는 요거네. 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 값을 보자, B 값. B는 근호 안에 있는 수네. B는 얼마? 30. B는 30. 근데 구하는 게 B 빼기 A지, B 빼기 A. 그래서 B 빼기 A는
3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33이 된다. 답 33. 16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이 한근 1. 얘가 어차피 대입을 할것 같다. 그치? 한근 1. 이거 다른 한근이 2차 방정식 이거에 한근이 있다. 상수 ab에 대해. 그 먼저 그러면 이거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근 그 x는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a만 남잖아. 그럼 a값 나오겠네. 그 대입해. 그러면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는 0이 나오네. 그럼 a는 1이네. 1이냐? 마이너스 1이구나.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a가 마이너스 1 나왔고, a가. 그럼 다른 한 거를 구하려면, 요거, 다른 한거 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a에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네. 0. 그러니까 요거 이제 풀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되네. 아, 그러면 근이 두개다 나왔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는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근이 1이야. 1.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돼? 다른 근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요거 다른 근 되는 거지. 다른 근. 요게 다른 근이 되는 거지. 다른 근. 요 다른 근 요게 뭐라고? 다른 근요 놈이 요거의 한 근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그치. 그치.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저식에다가. 저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이거 제곱이 4가 되지. 4. 그러니까 12 빼기 2 더하기 b는 0이 되네. 그럼 10 더하기 b는 0이 되네. 요거 계산하면 10 더하기 b는 0. 그래서 10 더하기 b는 0이 돼서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0. 아니, 그러면 나왔지. 아까 a가 얼마였냐?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0. 아, a 더하기 b?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1이 된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 162번.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3 0이 한 근이다. 야, 이거 어차피 대입이지, 대입. 그다음에 다른 한 근이 요놈의 한 근이래. 야, 그럼 먼저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x는 2를 대입을 해. 원래 식에다가.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x제곱이니까 4가 되네, 4. 2 곱하기 4지. 2 곱하기 4에서 8. 그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플러스 2a 마이너스 14는 0. 그러면은 이제 동량 계산하면은 2a 마이너스 6은 0이네. 그럼 a는 3이네. a는 3. a는 3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a는 3을 그러면 a가 3 나왔잖아. 그러면 a는 3을 요식에다 대입을 해야겠지. 요식. 왜? 다른 한건 구하기 위해서. 다른 한 건. 요걸 구하기 위해서 a에다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a에다 3을 대입해. 요식에다가. 그럼 a, 이거 3이 되는 거지. 3. 그래서 뭐가 되냐?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4는 0이 나오네. 그럼 요거 풀면 이제 다른 한건 나오겠네. a 값 넣었으니까. 그 인수분해 되겠지. 1하고 2. 2하고 7. 2하고 7.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때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니까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7은 0 나왔네. 야, 어째 불안하다. 왜 불안하지 이거?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다른 근이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그럼 x는 2는 아까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이게 x는 2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다른 한 근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네. 그래서 다른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하면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4분의 7 되는 거고. 아, 제곱하면 아니구나. 4분의 49지, 4분의 49. 4분의 4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합니까? 2 곱하기 그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7 되니까 49 뭐가 돼? 그럼 이제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4분의 49, 4분의 49, 그다음에 빼기 7, 빼기 7이 되겠지. 더하기 p는 이게 나오네. 이렇게. 그럼 이거 동량 계산해야 되겠는데? 통분해, 통분. 그러면 4분의 49 빼기 이건 4분의 28. 더하기 b는 0. 그럼 b는 얼마가 되냐? b는 마이너스 4분의 21. 답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냐? 그러면 A가, 그럼 구하는 게 뭐야 또? 뭐였냐, 이거 구하는 게. 아, A 빼기 4B? 그럼 A는 3. A는 3. B는 마이너스 4분의 21. 그러면 A는 3. B는 마이너스 4분의 21. 그럼 A 빼기 4B는? A 빼기 4B는 3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1이네. 그럼 요거는 이제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주고 약분하면 없어지고. 그러면 3 더하기 21이네. 3 더하기 21. 그 답은 24. 아,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답 24다, 24. 24. 163번. 163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p는 0. 예. 공통인근이 x는, 야, 공통인근이 3이니까, 엿다가 3 대입해도, 엿다가 3 대입해도 돼. 그때 상수 ab에 대해 a 곱해. 이거 왜 이렇게 문제 쉽냐? 아니, 불안한데, 쉬우니까. 그, 먼저 a 값을 구하려면은, x는 3을 대입을 해.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 그 여기다 3 대입하면 9가 되지. 여기다 3 대입하면 3이 되는 거죠. 9 더하기 3a 더하기 6은 0이 돼. 그러면 동량 계산하면은 3a 더하기 15는 0. 그럼 a 값 나왔네. a는 마이너스 5. 왜 이렇게 쉽냐? 이거 불안하다. 아, 이거 쉬워도 불안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x에다 3 대입해. 두 번째도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 두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3 대입하면 9가 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래서 9 마이너스 12 더하기 b는 0. 그 b는 3이네. b는 3. 아,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 a 곱하기 b? 그러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쉽냐? 답 마이너스 15. 164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이 x는 2. 공통인근이니까 엿다 대입해도 되고 엿다 대입해도 되네.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그럼 첫 번째, 아니, x지. x에다 2를 대입해. x에다 2를 대입을 한다. 대. 그럼 엿다 2 대입하면 4가 되는 거. 엿다가 2 대입한다. 그러면은 4 더하기. 이거는 3 곱하기 a 곱하기니까 6a가 되네. 6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 그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 6a에서 a 빼니까 5a. 5a 더하기 5는 0이지. 그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야, 쉽게 나오네. a가 마이너스 1. 두 번째. 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지. 두 번째 식에다가. 2 대입해. 그럼 2 대입하면 이건 4잖아. 그럼 2 곱하기 4하면 8이 되는 거고, 8. 빼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6은 0. 0.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8더6 하면 14는 0. 그럼 b는 7이네. b는 7. 쉽게 나온다. 그 a는 마이너스 1, b는 7. 그럼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아, a 더하기 b?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7. 답이 얼마? 6. 6이다, 6. 마지막이 좀 쉬웠다. 심하게 하자.